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 등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소개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벌써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는데요. 또 운전 조심하시고, 또 퇴근길도 조심하시고, 길 가다가 또 이렇게 빗물도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아까 어제도 운전을 하다 비가 막 봇물처럼 쏟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또 건강해야 또 이 정부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아주 핫한 곳이죠. 양평. 우리가 또 이제 양평이 해장국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제 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누군가 가족 때문이죠. 누구 가족?
대통령 가족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지금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자꾸 저기 국민의힘과 여당이 물타기를 합니다. 여기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 팩트도 틀린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를 왜 바꿨냐 갑자기. 그리고 누가 바꾸게 지시했냐. 공모가 있었냐 이런 게 문제지 뭐 L자니 뭐니 그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막 넥스트 레벨 이렇게 이쪽을 했냐 이쪽을 했냐 넥스트 레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문가이신 네. 우리 최재간 우리 그 위원장님이시죠. 네. 네. 위원장님 여주 모시고, 양평 네, 여주 양평 네. 이게 두 개 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주 양평 위원장님 오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의혹을 낱낱이 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요즘 가장 열심히 가장 핫하죠. 주장하시고 가장 네. 핫하시죠. 아까 이제 임세연서에 말한 L자는 원희룡과 국토부가 조선일보가 합작해서 거짓말한 민주당 2년 전에 노선 변경, 종점 변경 요구도 안 했는데 요구했다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끊는 안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여기 당사자이시만 네. 당시에 예타가 통과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까 봐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다만 강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라고 적시만 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양평군이 국토부의 신의 요청한 안도 온안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 다만 온안에서 혹시 강하면 저기 IC를 뚫어주려면 이렇게 약간의 곡선을 요구한 그 사진이 정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인터넷에서도 언론 기사에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온이론 그 출구가기 전에 마지막에 올려놓은 것도 보니까요. 예. 야, 고속도로인데 L자로 가는 이 민주당,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해놨어요. 야, 이런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더라고요. 내가 그 놈은 여러분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 하고. 자, 연연이 너무 네. 고생 많으신데 인사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안진걸 TV 제가 이제 임세식당 TV입니다. 예. 오늘 출연하는 임세식당 TV 네. 아직 애우지 못해서 네. 이재명 네. 대표님도 임세식당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임세식당 TV 네. 네. 여기 그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두 분께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그 대통령 부부 네. 땅 있는 특혜 게이트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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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방송해 주시고. 가장 열심히 이것들을 홍보해서 이제 전국적인 국민적 관심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예, 감사의 박수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민생경제보수가 네, 네. 폭로하고 공론화했다라고 네, 네. 평가를 해주시던데 사실이긴 하지만 쑥스럽습니다. 네. 우리 임세연 소장님의 영도하에 네. 공익제보를 받고 제가 네. 임세연 소장님 제가 연구를 해서 이거 네. 이제 폭로하자 네. 터뜨리자. 네. 근데 이제 바로 기자회견하기는 그러니까 네. 오마이 TV, 스픽스, 서울에서 우리 뉴스공장, 네. 안진걸 TV 그때 최재관님도 오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론화된 네. 걸 그 성과로 네. 강득권이 기자회견하고 네. 그 뒤에 임세연 TV 와서 강득권이 썰을 딱 풀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론화된 겁니다. 예. 그 과정이.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인데 이 문제가 워낙 폭발력이 있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거죠. 사실 예. 우리 국민이 그 옛날 LH 사건 때 보면은 그거는 이거에 잽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LH 직원이 이른바 개발이 될 것 같은 곳에 땅을 사가지고 이른바 이익 취한 건데 이거는 그렇죠. 세 발의 필 조족지열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건 어마무시한 미니 신도시급의 예, 도시를 그렇죠. 있는 도로를 확 휘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LH분들 보면 땅도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짜실짜실만 사가지고 막 나무 심어놓고 네. 이제 토지 수용되면 돈 벌려고 하는 좀도둑들이 걸리신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로 부동산 포함한 또 이런 불공정한 이슈 또 공무원들이 그런 짓 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 이 고속도로 게트는요 방금 전에 촛불행동 TV 특집방송 했는데 이거 구속도로 게이트입니다. 구속도로 게이트. 네, 그리고 자꾸 윤석열 차가 게이트라고 하시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구속도로 게이트라고 이야기해도 윤석열 됩니다. 일가 게이트. 네, 윤석열 일가 구속도로 게이트. 이른바 휘게할 결심. 네, 국민의 힘. 휘게할 결심. 국민의 힘. 휘게할 결심. 네, 휘게할 결심. 또 우리 임승수 형 좋아하는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하면 네. 헤쳐먹을 결심. 네. 다양한 패러디가 나왔는데. 자, 이제,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네. 온일용 국토부, 그래요. 국민의힘 제일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네. 일요일 날 2시에 우리가, 양평,
그 다음에 송파, 강동, 예. 하남, 광주 주민들과 관련 기초의원들 예. 기자회견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이게 양평군만의 이슈가 아니니까 다 나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제 좀 이따가 완전히 핫 이슈인 게 지금 언론사에서 엄청 이제 언론사마다 다 특정보도를 터뜨리고 있는데, 예. 좀 이따 스픽스도 7시 50분에 이걸로 끝판토론을 한답니다. 최재환 의원도 인터뷰했다는 것 같던데. 예, 어제 스픽스에서 인터뷰. 주말에 나가는 것 같고요. 예. 스픽스 끝판도 7시 10분에 임세훈 소장 직접 나가십니다. 이 양평 게이트 문제로. 그래서 제가 7시 10분쯤에는 방송을 끝내고 좀 차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아까 교통통제 가지고 저도 스픽스 약간 늦었어요. 예. 올림픽대로 막아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빗길 조심하시고 도로 통제 알아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두 분께서 본격적인 자 온일용이 예. 또 생쇼로 하고 저기 왜 순방을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입을 맞추러 갔다는 소문이 네. 파다합니다. 네. 조인트 까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네. 1호기에 증거인멸한 광고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증거인멸도 네. 네. 있을 수 있고. 네. 네. 왜 가요? 국토부 장관의 광고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순방에서 국토부 장관이 가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그러니까 기억에는. 지금 뉴스 보니까 폴란드에 가서 무슨 우크라 재건 합의를 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거고 가더라도 만약에 우크라 재건 때 맞다면 거기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3부 토건 얘기 나옵니다. 3부 토건. 그래서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조인트 당하고 말 맞추고 범죄 증거 정황 없애고 그리로 간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저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 네. 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온일용이 일타강사라는 뻘짓하고 네. 갔는데 네. 최재관 의원님 바로 반박 영상 예. 올리셨던데 그걸 쭉 예.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원희룡 장관께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아주 지금 백지화를 해서 우리 양평 군민들한테 엄청난 원성과 네.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그런 교통 지옥 해소에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네. 저한테는 이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처음으로 그 강화 IC를 제안했다. 정동균 군수와 네. 함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언제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그.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L자이죠. 예. L자. 딱 한 글자, 저 한 줄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주민 간담회를 해서, 네. 주민들 속에서 강화 쪽에 우리가 서울 양평이 가는데 강화 근처를 지나가는데 정작 강화 사람들을 타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IC 하나 뚫어달라고 했던 네. 그래서 강화 IC라고도 하지 않고 강화 구간 IC 설치 이렇게 한 줄 예 강화 구간 IC 설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가져다가 뭐 L자라고 예, L자로 만들고 확 꺾었습니다. 와. 예 네. 우리가 요구해서 그 노선이 변경됐다고까지 네. 하고. 예, 그 또 원희룡 장관이 또 그것을 아침 방송에 네. 인용을 하는 바람에 그날이 토요일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기자들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원희룡 장관 덕분에 또 조선일보 덕분에 네. 유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팩트 체크 한번 할게요. 자, 네. 2년 전에 민주당 정동 군수님하고 네. 요장평 최재원 위원장님이 이제 원래 이렇게 민원 청취를 하잖아요. 예. 양평군이 11개 면인가요? 예, 10개 읍면에. 그렇죠. 예. 10개 읍면에 예. 돌았더니 강화면 분들이 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된 거 너무 잘된 일인데. 예. 근데 강화 쪽에 IC 하나 예. 있으면 좋겠다 예. 해서 예. 그걸 기록에 남겨 놓은 거잖아요. 예. 그걸 중앙정부에 제출했었나요? 아니요. 그것을 네. 이제 저는 군수님한테 제출했죠. 그렇죠. 군수님만 군수님한테 알고 있었고 예, 요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 청취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민원. 네, 그래서 예. 군수님이 그 담당 부서에 이게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검토 의견까지 받았어요. 네. 저희가 검토 의견을 받았는데 아 이거 쉽지 않다. 그렇죠. 예, 좀 장기 과제로 해 나가자. 네. 그리고 그때가 이게 그때가 예타 타 통과 전인가 통과 막 통과되고 나서 그렇죠. 네, 이미 예타를 겨우 통과됐는데 네, 네. 거기다 또 어쨌든 네. IC 설치라는 게 네. 최소 50억이 드는데 네. 그걸 요구하면 네. 안 받아들일 게 분명하고 네. 괜히 시비가 걸리면 네. 착공 시기가 늦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장 군수님도 팩트를 하기는 요청을 안 한 거잖아요 중앙정부에 네. 네. 아예 중앙정부에 요청을 안 했고. 네. 네. 실무 단계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 이거 좀 어렵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뭐 마을에 그 예를 들어 막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주거 밀집 지역이다. 네. 뭐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피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실시 설계, 네. 선형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실제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요청하자 이렇게 이제 미뤄뒀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걸 이유로 아주 노선 자체를 바꿔버리는. 근데 실제로 네. 이렇게 L자로 이렇게 횡가닥 꺾이나요? 근데? 아 이게 이제 서울 분들이 강화시하니까 여기 네. 어디 동네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 강화면의 어딘가에 IC를 강화IC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강화면이 서울 중구 크기의 4배입니다. 아. 네, 뭐 어마어마하게 그 큰 곳에 네. 그 북쪽으로 이제 그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탄 원안이 네. 스치듯이 지나가요. 강화 땅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남종면을 네. 지나가는데 네. 남종면은 광주시 남종면인데 거기가 이제 양평 땅이 아닌데 네. 거기하고 강화하고 제가 딱 지도를 봐서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1km가 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IC를 만들면 바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조금 내려와서 양평 땅에 왜냐면은 그런 고민을 했던 건 광주한테 니네 자부담해서 IC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양평은 우리는 IC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자부담으로 하려면 일단 우리 땅에 있어야 되니까 살짝 땡겨가지고 서쪽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취지로 어딘가에 네. 뚫어서 만들자. 매우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요게 지금 보이면 요거 간단하게 혹시 텅디비디님 요거 확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피켓이 있는데 피켓에 오늘 놔두어 와가지고 일부러 하도 피켓남이라 그래가지고 이 송파에서 이 아 그럼 말로 설명드 네. 송파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직선 거의 직선 코스예요, 여러분. 네, 네. 근데 이제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화면에 반드시 IC를 설치해달라면 혹시 이게 곡선이 조금 더 틀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L자까지는 이건 L자는 거짓말인데 그러면 강화면에 강화 IC가 생기면 우리가 거기를 이용을 하고. 강화면 인접면에 IC가 생겨 가까운데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양평구는 국토부가 작년에 7월 18일 날 의견을 물어보니까 강화 쪽이 이렇게 약간 휘어서 도로가 일부 휘어가지고 강화 쪽으로 IC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낸 거잖아요. 네, 그건 네. 민주당 의견이 아니라 양평군 이미 그때는 군수가 지금의 네, 전진선 국민의 군수 바뀐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양평을 낸 그 도면도 보시면 지금 언론에 엄청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뭐 매불쇼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책 씨가 막 사고 쳐가지고 다 그게 지금 떠 있는데 살짝 이렇게 곡선을 해놓은 거예요. 양평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근데 그걸 L자로 꺾었다라는 거짓말, 그걸 민주당이 2년 전에 노선과 종점을 변경 요구했다는 거짓말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군수가 7월 26일 날 네, 회신했죠. 국토부의 작년 참여했습니다. 네, 네. 네. 작년 22년 네, 네. 7월 26일 날 세계 대안을 네, 제시할 때 그중에 네. 1번 안이었고 네. 그 안이나 우리 민주당이 우리는 그런 그림은 없었지만은 네. 하여튼 요구했던 안이나 사실상 비슷한 안입니다. 거의 같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멍 뚫어서 연결하든지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 세안이 뭐였었나요? 근데 이란이 이제 온안. 그러니까 양평군도 이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 그냥 양서면으로 가라는 거예요. 송파에서 네. 직선 코스로. 근데 다만 강화 쪽, 강화면이 아니어도 좋아요. 강화면에 가까운 쪽이라도 IC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온안들 해달라는 게 그게 그래서 이란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 그 강화면 쪽에 위쪽에 그 네, 접경지인 네, 네. 운심리 예, 거기에다가 표시하는 걸 일환으로 해서 그렇죠. 했고 운심리는 정확히 네. 강화면이에요. 정확히 강화면입니다. 그 남종면과 경계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계 어딘가에 해달라고 요구했죠. 광주는 네. 남종 IC가 있는데 광주는 남종면 수청리고 그렇죠. 남종면 네, 남종 IC가 있는데 양평만 IC가 없었던 네, 거니까. 네. 당연히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아, 나머지 안 뭔가. 그 다음에 이안이. 원안 있고, 바로 안 있고, 이안이 네. 이제 이 병산. 이안이 바로 예. 구속도로. 예. 예. 구속도로가 아니라 구속도로인데, 네.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써놨어요. 예. 뭐라고 써놨냐, 여러분. 중요한 말.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예산이 증감. 경제성, 재부성이 필요하고 예산이 증감.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아니, 그리고 일단은 경제성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도로를 뚫으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 이른바 그 건의로를 만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네. 6번 국도의 정체소와 해소할 수 없다. 드물머리와 네. 양수리 일대의 서울, 경기, 강원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았던 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안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원래는 국토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요청했다라고 네.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거기서부터 네, 또 이제 네. 위원장님이 네. 막 좀 쏟아내십시오. 네. 지금 그 우리 설명 주신 것처럼 국토부가 지난 지금 5월 8일 날 이제 올해 네. 5월 8일 날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숨겨놓고 예, 올해 23년 네. 5월 8일 이전에 네. 우리 양평군은 조용했습니다. 몰랐죠, 아예. 네, 아예 몰랐고. 보통 이렇게 바뀌면 난리 폭발이 예, 납니다. 예, 예. 아무도 얘기 안 했고 네. 그냥 아주 평화로운 그리고 이미 21년 그 4월에 예타 통과되고 나서 네, 우리는 이제 네. 이미 잔치하고 이제 빨리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죠. 있는 그런 세월이 지나다가 올해 그 5월 8일 날 그것이 공개되면서 근데 양서면 종점이 아니고 네. 강상면 병산리 종점이라는 것에 네.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네, 깜짝 근데 놀랐고. 근데 공무원들 네. 이게 공유가 안 됐나요? 전혀? 어떻게 그게 이럴 네.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도대체? 뭐 네. 때문에? 그러니까 비리인 이런 거죠. 게 말이 안 되는 네, 겁니다. 정말 우리 네. 지역의 그 작은 시민, 저 양평 시민의 소리 신문에서 네. 발견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조용히 지금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그만큼 아. 이제 조용히 추진이 됐었고 그거 공개를 이런 큰 변화를 면사무소라든지 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와, 이거부터가 누가 이제 봅니까? 국토부 홈페이지를. 예, 누가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근데 아니, 이제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보통은 이제 저희도 이제 서울에 지하철 노선이 막 생기잖아요. 역 같은 거. 난리 나죠. 그 여기 잠깐 한 10m만 옮겨도요. 네. 주민들이 그게 네. 나중에 공청회하고 네. 정말 자기들이 싸우고 난리 네. 법석이 납니다. 그 지하철 역만 그렇죠. 한 네. 10m만 옮겨도. 근데 네. 이게 도로가 2개월 만에 그냥 확 꺾인 거죠. 네.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문이 당연히 네. 누가 이것을 꺾었나? 그렇죠. 누가 종점을 꺾었나? 예, 당연히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양평군 자료를 다 요청했어요. 네. 요청해서 저희 이제 오늘 군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군의원들이 지금 올해 7일째 단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양평의 여현정 군의원, 최영보 군의원. 두 분이 그렇죠. 예. 양평군의 군의원이 9명인데 예. 두 분만 민주당 소속이어서 7명 중에 7명 중에 두 분만 민주당 고분당 다 뭐 하는 건가? 그건 국민의힘 소속. 예. 느닷없이 민주당에 예. 항의 방문 온 사람들. 예. 그래서 자료를 구해서 누가 꺾었나를 봤는데 일단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서 네. 양평군의 의견을 조회했다. 근데 처음 보낸 공문은 그 처음에 그것도 이제 비공개로 했어요. 네.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예.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원한 그대로를 검토해 주시오라고 아, 네. 했다. 그게 날짜가 언젠가요? 그게 22년 7월 18일입니다. 그게 아, 7월 18일. 양평군의 네. 검토 의견 요청을 네. 했죠. 처음으로 네. 처음에. 검토 네. 의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26일에.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제일 그 기가 막혔던 게 네. 7월 26일 딱 네. 8일 뒤에 네. 그 양평군이 3개 노선도를 그려가지고 회신을 합니다. 네. 국토부에. 네. 근데 그 3개 노선도라는 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원안 양서면 가는 네. 원안에다가 그러니까 IC 있는 거랑 예, 예, 그 강하의 IC 예. 북쪽에 운심리 쪽에 IC가 있는 1안 예. 그리고 건의로 그, 예, 건의로 예. 2안 예, 병, 강상면을 바뀐 구속도로 예 구속도로 예. 저는 구속도로라고 4만은 예. 그 중간쯤 예. 이렇게 이제 1안 2안 4만을 양평군이 회신을 하는데 예. 그 놀라운 것은 8일 만에 어떻게 1조 8천억짜리 노선 3개를 그려서 예. 제출했을까? 이게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 네. 이거는 양평군이 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의심을 갖게 그렇죠. 됐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게 딱 두 장이었어요. 첨부서류가. 한 장이 노선도였고 한 장은 평가서였어요. 그 어떻게 8일 만에 3개 노선도에 대한 평가를 적어놨어요. 아 이렇게 가면은 여기 고팅이 어떻고 뭐 경제성이 어떻고 네. 이걸 누가 했냐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했대요. 아니 한 명이 그게 할 수 있다. 담당 팀장이 아니 뭐 8일 그림 동안에 그리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림 그리기도 아니고 아, 그 평가를 했는데 네. 그 평가에서 또 재밌는 것은 1안, 2안, 3안을 평가했는데 1안은 환경성도 좋고 경제성도 네. 좋고 주민 수용성도 네. 좋다. 그래서
이란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그래도 양심 있었던지 네. 그때까지는 네. 이란으로 예 네, 이란으로 그 양서면으로 가야 된다 네. 해놨어요 네. 네, 양서면으로 가야 된다고 결국 종점은 똑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네, 네. 막 그 당시 저 군수가 당선 저 임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예 이렇게 그렇게 보냅니다 네. 근데 이하는 뭐라고 썼냐면 네. 경제성 재분석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예 예산이 들어가 예 이거 저 공무원들 예타가 통제 일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예, 그렇죠 얘기는 이거 예타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좋은 말로 표현했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예. 3번은 더 웃겨요 3번은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IC를 연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아니고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양평군이 올렸다는데 그 하여튼 평가를 해놓은 것도 웃기고 그걸 누가 했을까요 그 이제 담당 팀장이랑 뭐 결재를 해서 했겠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건 양평군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양평군이 했던 거는 마지막에 그 평가 두 줄씩 그 1안 2안 3안에 대한 평가 두 줄씩 한 것을 양평군이 했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돼서 이 8일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 하고 이제 그 추적을 해들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조각이 퍼즐조에 다 맞춰지는데요. 그 1조 8천억 짜리 공사로 양서면 원안을 예비타동성 통과한 것은 이렇게 두꺼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용역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예타 통과된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1, 2년이 걸렸잖아. 네. 한 1, 2년 걸렸죠? 걸리죠. 1년이 걸린 게 아니고 네. 19년에 들어가서 21년 그러니까 4월에 19,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2년 걸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요. 네.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지금 네.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8일 만에 1안, 2안, 3안 노선도를 그려놨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제 윤석열 인수위에서 주도한 그 용역업체 얘가 그건 그려준 것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다 의견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윤석열 김건희 구속도로 강압은 안 받았던 상황이니까 이란이 양서면안이 제일 좋아요. 대신에 약간만 곡선 희게해서 우리 동네 강압 쪽으로 IC 하나 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보낸 거죠. 요게 그러니까 양평근이 요구한 건 여러분 예, 전혀 없이 양평근 예, 오히려 원안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예, 한 겁니다. 원안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예. 게 양평근 요구였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 그냥 끝났어요. 네, 네, 이거는 네, 더 이상 네, 얘기할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아름답게 끝나는 예, 거죠. 아름답게 예. 끝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안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참나.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 웃긴 거는 그 담당 공무원이 당황을 해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공무원 어리둥절. 예, 그러니까 이란을 네. 해달라고 올렸는데 네. 이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도 아,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예,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것 그래서 이 원장님 제가 민주당 TF 발족식 때 그거 그 공무원 녹취록 틀어라 그랬는데 안 틀었죠. 예. 그래서 이건 지금 민주당 또는 범민주 세력 예. 유튜브에 그 공무원 한 명이 양평군 여현정 군의 여현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네, 네, 네. 답한 걸 뉴스 공장에서 공개가 됐는데 네. 뭐 우리 안진걸 팀, 윤세현 팀도 포함해서 모든 유튜브 다 올려야 될게요. 네. 거기 보면 너무 정답이야. 네. 와 몰라요. 우리도 이안이 김건희 로드가 채택됐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비 타당성 통과돼서 다 좋아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올해 들어서도 몰랐어요.라가 여러분 네. 육성이 딱 잡. 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전히 대응이 느슨하고 예리하지 못하다는 게 온유룡은 어쨌든 일타강사 흉내라도 돼갖고 네. 똥 싸놓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양평군 공무원의 육성만 국민들이 들어도요. 네. 100% 그냥 야 이건 비리다. 네.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 나왔습니다. 몰라요. 올해 들어서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용역에 삭히고 인수위부터 국토부가 강상면 안으로 네.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걸 알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양평군이 한 게 절대 아니다. 아니다. 이걸 네.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죠. 국토부가 네. 왜 계속 거짓말할까요? 왜? 뭐 네. 때문에 도대체? 근데 아니, 정부 부처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저희가 좀 따져야 돼요. 사이다 인생은 국토부가 국토부 포함 원희룡 2개월 동안 네. 이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네. 공무원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공수처 고발 사건 아니에요? 예, 거짓말했던 예. 예, 공무원이 그래도 됩니까? 뭐 장관이 이런 거짓말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던 좀 리스트를 그 만들어서 이렇게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네. 원희룡 장관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된다. 사과를 왜 민주당이 네. 하라 그래요? 그리고 킹 그러니까. 거는 누가 회개했고 네. 원안을 누가 바꿨는데 왜 민주당 보고 얘기합니까 사과를? 아까 똥은 누가 싸고 사과를 누가 해? 그렇지 아까 그 국민의힘 네. 군의원들이 민주당에 온 거예요.
군수라. 그 군수가요, 2년 전에는 예타 통과됐다고 막 만세부로 난리를 부렸어요. 그때.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다르고. 민주당 정동근 군수님과 여주 양평위원회와 우리 군의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동등한 잘했어. 문재인 정부. 만세! 막 난리 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당시 군의 의장이었거든요. 박수 네. 보내주고 지 네. 공약에도 양서면으로 돼 있어요. 윤석열 공약도 양서면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진선 그 당시 이제 군의 의장이었는데 그 도로과 회식하라고 600만 원 저 군에서 올라온 예산 기분 좋게 승인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쏴 쏘? 예, 하면서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왜 나가셨을까? 예. 아, 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 마치 다른 주장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회식 예산 600만 원 아니었을 거고 어떤 예산 6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 도로과로 그 저 치아하는 아, 그것은 포상. 예, 포상. 여러분 고생했다. 아, 회식을 한 거죠. 하도 윤석열이 특활비 땡겨 먹고 나쁜 일 많이 해서 제가 이건 정확히 드린 겁니다. 예, 검찰들이 돈 봉투 뿌리고 그랬잖아요. 예. 민당 돈 봉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검찰 돈 봉투인데. 예, 도로가로. 그러니까 이건 포상금은 예. 의회에서 심의해서 줄 수 있어요. 예비비라든지 예. 뭐 포상관 예산을 예. 그 600만 원을 예. 기분 좋게 예. 기분 승인했다 좋게도. 이겁니다. 예. 자, 근데 거기서 원희룡이 제일 거짓말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동안. 양평군이 요구했다. 일관되게. 예. 그동안 2년 동안 숨긴 거 말고도. 아, 정말 뻔뻔한데. 또 지는 몰랐대. 예. 아, 그래 놓고 1타 강사할 때는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용역사가 했다. 그걸 이렇게, 갑자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도, 근데 예. 국토부랑 원희룡이 그 용역사 보고서를 몰랐다면서요. 예. 근데 왜 바꿉니까? 용역사가 우리가 국정하느라고 줬어요? 예. 그렇죠. 예, 너무... 아니, 그렇게 용역사가 줄 거면 국정 운영 왜 하고 집권은 왜 합니까? 예, 용역이 다하면 여기 또 중요한 진실이 예, 예, 하나 자, 나옵니다. 네. 그렇죠. 김성교가 네. 예, 김성교가 그 올 들어 6월 9일 9일날 네. 그 동부 지역 양평군 동부 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 교육에 네. 갑니다. 예, 거기에 1박 2일 지난 6월인가? 올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예, 5월 8일날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달 뒤에 이 서부 지역 그 노인 지도자 교육은 가서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예, 그쪽은 양서면 사람들이 와서. 아, 양서면이니까. 예, 동부 지역. 예, 여기 가서, 네. 여기 강산면 분들이 네, 오는 여기 가서, 그 자기가 굉장히 공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기여했다고 하면서, 기여했다. 예, 자랑을 하다가 예. 축사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네. 나한테 전화가 와서 강상으로 가는 게 어떠냐. 아. 예, 그래서 좋다고 했다. 네. 예, 이렇게, 대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딱 걸렸네. 예, 딱 걸렸어. 그 행사가 6월 9일. 6월 9일 날짜까지. 6월 9일. 아, 예. 근데 그게 녹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날. 예, 여러 명 계셨죠. 예, 서부 지역에는 군수님이 전진선 군수가 갔기 때문에 예. 영상이 따라갔고, 아~ 동부 지역은 군수가 안 왔기 때문에 영상이 따라오질 않아서, 안타깝게도 영상이 없는데, 그런데 마침 거기, 전 민주당 정동균 군수님이 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 직접 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한 100여 분 정도의 분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여 명 속일 수는 없죠. 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 김성교 쪽에서도 뭐 전혀 아니다.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야겠네요. 저 원희룡 장관은 네. 자기는 전화 통화도 안 했다. 통화 그러면 까, 그럼. 그 누구랑 통화했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게 확실하다. 예. 자, 이제 우리 원희룡 장관님 목숨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목숨이 한 수십 개네요. 맨날 생명을 걸고 나다는데 이거 이것도 대답하십시오.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뭐 걸어 또 이번에도 뭐 할 거야 이번에. 안 했다고 거짓말 한다. 탈모 가지고 올 거야 뭐 할 거야 또 걸어 이번에도. 다 걸어. 걸 것도 남았나 이제? 그래서 네. 지금 명확하게 걸 게 안 남았어요 임 소장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모가지만 남았습니다. 아, 그거 걸어. 예. 저희들이 그 큰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네? 저희가 누가 그랬지? 근데 일관되게 양평군이 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거짓이다. 완전히 판명이 났고 그렇죠. 완전히 판명이 예, 났어요. 예, 며칠 전에 국토부가 거기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네. 이것은 양평군이 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가 한 거다. 국토부가 한 것도 아니고 설계사 용역사가 했다. 그게 어떻게 국가 정책이 되죠? 네. 이 십수년간에 이루어졌던 게 설계사 용역사 뭐 얼마나 대단한 데인지 모르지만 KDI에서도 네. 이게 2년이 이걸 했던 거예요. 거를 네. 며칠 만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모르겠지만 네. 워렌 버핏도 네.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네. 그걸 도장 꽝 찍어 국정을 2조가량 된 사업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간이 내면 재밌는 게요. 3월 29일 날 인수위
기간에 네. 착수를 했어요, 영역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면 물타기 여러분, 좀 하지 마. 법에 제발. 의해서 예타가 끝나면 본타당상 마지막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인 2월 25일인 거고요. 그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용역회사한테 공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한노선 검토도 한 줄 들어가는 거고 의례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인수 대통령이 바뀌고 인수위가 되고 용역업체가 3월 29일 날 시작한 거예요. 3월 29일 날. 그러니까 근데 발표는 5월 19일인 됐다니까. 이게 뭐 문재인 정부 이거 할 거 없죠. 우리가 밥 먹잖아요. 먹고 있으면 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밥을 먹었어. 소화가 막 돼. 근데 위에서 갑자기 바뀐 거야. 윤석열 정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위장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문재인 정부랑 하고 있는 거 하는 건데. 그 국토부가 자기들이 안 하고 그 용역사가 했다. 설계사가 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다. 용역사가 예, 있다. 예, 네. 예, 이걸 우리가 그 깊이 봐야 되는 게 그 네.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용역사나 국토부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한 거예요. 국토부가 돈을 줘서 예. 뭐 예를 들면 차가 운전해서 가면은 그 용역사는 운전수고 국토부는 뒤에 앉아서 가는 같은 차인데 근데 같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다. 국토부가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용역사가 그러면, 부처입니까? 예, 국토부가 지시하지 않은 걸 용역사가 했다는 것을 국토부가 이제 그 발을 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보통 뉴스가 아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부나 용역사는 한 몸인데 당연히 국토부가 시키는 걸 용역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네. 얘들이 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원안으로 그럼 얘 안 했으면 그냥 원안 가야지. 얘네가 뭐라고 용역이 무슨 어떤 권한이 네.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KDI도 2년 네. 걸린 걸 이 사람들은 자 팩트체크 아,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용역사가 용역에 착수한 건 2021년 3월 29일이고요. 그것을 강상면한을 이자들이 냈다고 하는 게 5월 19일이니까 최장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실제로 50일 다 연구했겠어요. 자, 3월 19일 날 착수하면 뭐 예비 조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실무하면 그래서 거기 가보고 한장하고 CBS에 하면 실제 조사한 것은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30일 만에 갑자기 2조가 들어가는 돈을 강상면으로 이자들이 변경했대요. 근데 그래서 용역 전문가들이 하면 이것은 국토부가 그렇게 시키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는 SBS 특정보도에 하면 이 용역사가 낸 안도 그 달라요. 김건희 땅 쪽이 아니라 맞아요. 남양포 아시 한참 아래쪽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문제고 그 뉴스버스가 특종을 냈는데 그 국토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용역사가 노선을 변경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타당성 조사 시행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지침을 어기고 국토부가 지시하지 않은 걸 용역사가 했다. 그럼 용역수인지 압수수색해서 왜 그랬냐 네, 이야기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이제. 왜 그랬냐고. 아니 국정운영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왜 어떤 일개 용역사가 왜 바꿉니까 국책을?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우리 그 어디 공항 있잖아요. 예. 부산 밑쪽에 뭐라고 그러지? 거기 이름 생각.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다 예타 다 끝나 그 예타 면제하긴 했습니다. 예. 그날 그 이후에 갑자기 용역사 와서 가덕도 안 돼. 다시 일로 해요. 그럼 됩니까? 예.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8일 만에 양평군이 할 수 없었듯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 국토부 회신하는 것이 세계 노선을 그려서 마찬가지로 이 용역사가 용역을 받은 지 50일 만에 기존 노선을 쭉 검토해서 환경성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이 어떻고 네. 뭐 주민이 어떻고 50일 만에 이걸 다 분석해봤더니 도저히 안 돼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 네.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미 인수위 들어가기 전부터 네. 아예 노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장관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또 듭니다. 그거 네. 아주 네. 정확한 네. 지적이신데 네. 자, 그래서 인수위원 명단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백원국이 들어있네요. 네. 이거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에서도 네. 터뜨릴 건데요. 백원국이 지금 국토부 2차관이에요. 네. 그 전 직장은 국토비서관이었네요. 용화대. 그 전 직장이 국토부였는데 국토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인수위에 딱 와 있었네. 부동산 분과에. 다 니네는 계획이 자, 그러면 있었구나. 인수위에서 이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땅이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무려 29필지나 있다는 걸 다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미 이슈가 됐으니까. 근데 이 자들이 또 거짓말하는 게 온일용 국토부 백운국 다 뭐라 하냐면 김성규까지도 김두관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강상면에 땅이 있다는 걸 김건희 땅이. 거짓말해도 좀 그럴싸해. 이게 대선 전에 얼마나 이슈가 됐고 후보 재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대통령 재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더 거슬러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재산 신고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선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평 공공지구 뭐 꼭 병사님까지는 아니다도 어쨌든 양평에 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일가 땅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온일용도 몰랐고 국토부도 몰랐고 백운국도 몰랐고 국민의힘도 몰랐다. 다 6월 29일 알았다고 지금 일제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몰랐다고 하는 게 내가 알아서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에 대한 전 증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모르니까. 거짓말을 일제히 치는 바람에 차라리 이게 낫지. 아, 알았지만 그런 줄 몰랐다고 한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요. 몰랐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성교마저 몰랐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야.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만나가지고 내가 장모 때문에 고생했다고 윤석열 신청해줬다고 고생이 많다고 허가다 해줬다고 그 말은 왜 해요? 뭐 때문에? 몰랐다며! 그건 공흥지구만 알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근데, 아니, 선사를 물려받은 데가 병산인데, 어디에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장모나 와이프가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그건 강상면 병산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는 공흥지구.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은 그 개발이 그 안 되는, 제한되는, 사실은 도로에 접한 접도구역이라,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 산지 전용을 해서 네. 그 이렇게 임야로 그 청지 변경했죠. 청지 변경해서 네. 대지로 창고로 대지 창고 도로로 다 바뀌어 예, 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이 저 김성교 때 때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김성교 전에도 국민의힘 군수였잖아요. 네.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으니까 2003년 때 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니까 김성교 때 그리고 김성교 전 국민의힘 군수 때 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개발 김성교 군수가 2007년부터 2007년부터 했죠. 그러니까 3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흥지구는 2013년입니다. 예. 그때 이제 김성교 군수였고 여주시청장이 윤석열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다 밝혀졌어요. 네, 근데 지금 마지막 불화를 까 좀 제발. 이자들의 발악이 문재인 정부에서 2월 달에 용역 공고를 했다는 건데 그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본 타당성 조사를 마지막에 하게 돼 있는 당연한 행정 절차다. 예산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용역사가 용역을 착수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3월 29일입니다. 네. 인수위가 맹의를 떨칠 때죠. 맹의를. 원래 가장 강력한 권한 갖고 있을 때가 인수위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힘이 세죠. 그전 정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수위가 가장 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추진이 된 거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슥슥슥슥 되다가 그때 막 청와대를 여기 옮기니 뭐하니 할 때 우리가 정신 쏙 빼놓고 그렇죠. 정신 없을 때 요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점을 지난 15년 동안 그 예타 통과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종점을 누가 바꿨나. 그래서 그 답이 용역사가 바꾼 걸로. 국정 운영 용역사입니까? 2, 30일 만에. 예. 그것도 2, 30일 만에. 그것도 2, 30일 만에 용역사가 바꾼 걸로 결론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국정, 그럼 대통령도 용역에 용역 불러가지고. 예. 근데 국토부는 아니 국정에 필요합니까? 용역이 할 거면? 아, 그건 되겠네. 그래 윤석열 불러서 해. 대통령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 용역사에 맡기면 되겠네. 국정 운영. 그냥 거기 있어 리치환 양 아니 저 원희룡이 지금 1타 강사 하면서 한 말이 쭉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말도 안 된다 막 화도 나고 이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뭐냐면 용역사가 과학적으로 했는데 왜 그걸 민주당이 막고 시비를 거느냐? 용역사가 과학적으로 해서 거기 저 환경적으로 어렵고 해서 갈 수밖에 없고 IC 만들려면 꺾어야 되고 그래서 종점을 변경했는데 이것을 거짓 행동으로 막는 용역사의 그 과학적인 주장을 막는 게 국정농단이다. 아, 이런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 정부의 과학은 뭘까요? 저는 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새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과학적으로 나온 게 뭐야? 그냥 물고기 똥물 먹는 게 과학입니까? 그럼 지금도 뭐하고 하게 돼? 드러내 보여둬 환경이 뭐가 다른지 수치를 보자 수치 과학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수치가 없어요 소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니까 경제성 분석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라입니까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KDI 내놓으라는 국책연구원 KDI가 2년 동안 경제성 분석에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냈는데 2, 30일 조사해서 종점 확 바꿨는데 경제성 분석도 안 했고요. 심지어 IC를 하나를 빼고 원하는 IC가 없는 거로 하고 양세면 그다음에 강상민 원하는 IC를 하나 넣어가지고 아 교통량 이쪽이 많아요라는
또 대놓고 사기를 치다 걸린 거죠. 그리고 또 비용도 이게 바꾸면은 길이가 2.2km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키로 1km 늘어나는데 평균 한 660억 늘어난답니다. 500억 안팎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도 한 1000억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또 저 다리가 교량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교량이란 걸 도저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먹게 떨어대고요. 16개 가량 늘어나죠. 교량하고 터널이. 교량이 그 29개에서 26개. 네. 빼면은 16개. 예. 17개. 교량이 17개 늘어나고 다리 터널이 7개 늘어납니다. 무려 24개나 늘어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기재부 예타 수행 지침 평균 단가. 네. 터널 1km 뚫는데 360억. 360억? 예. 네. 아. 교량은 지금 이제 찾고 있고. 네. IC 하나 비싸구나. 만드는데 평균 320억. 아, 그러면 터널이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1km 야, 그 금방 아니잖아요. 그냥 쭉 가지 않습니까? 1km보다 긴 경우가 많죠. 1km 그냥 쉽 지나가죠. 1km는 그냥 쉽 지나가죠. 그렇다면은 이 터널 길어진 것이 예산이 아무리 안 잡아도 수천억은 더 들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뭐 데이터를 안 내놓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봐도 이게 140억 늘어났다는 거는 거짓말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140억은 그러니까 진짜 무슨 유타감상서 천억이 아니라 140억밖에 안 늘어났다고. 140억이 어떻게 2.2km 고속도로인데 140억밖에 안 들어요? 그 우리 동네 자료는 잠깐만 아스팔트만 갈아도 140억 들어요. 아, 아. 김동완 의원실의 총경량 거군요. 예, 좋습니다. 이 자료도 이 자료도 저희한테 좀 주시고 일요일 날 기자회견 때 일요일 2시에 우리가 기자회견 때 활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도대체 진짜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진짜.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온희룡이 성공한 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완전히 실패한 건 뭐냐면 이슈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놨어요. 온희룡 때문에. 그래서 조인트가 했을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 임세훈 소장님이랑 제가 조인트가 했다고 하는 근거가 이거예요. 이걸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놨다. 멍청한 놈아. 조인트가 아니고 두 번째. 야! 얌마! 윤석열 김건희가. 야! 양성형 당근만 백제해야지, 막, 강생명까지 백제하면 어떻게, 마 일, 또, 장난해, 이거. 지금 이게 몇 년짜리 프로젝트인데 말이야. 어?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러지. 똥을 어떻게 싸고 왔냐? 강상면이 맞습니다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야 윤석열 김건희가 잘했다, 이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될 거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 맞추고, 이제, 들어올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마지막, 이번에 최근 메시지 잘 냈어요. 온희룡 너 빠져. 윤석열 김건희가 와. 지금부터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온희룡 지금부터 온희룡은 여러분 거짓말쟁이 양치손 다 밝혀. 그래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 나가 너. 넌 다 거짓말이야. 온희룡은 제가 맡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온희룡 처리하고 지금부터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다 패라. 니들 진짜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샵을 돌아다녀. 야, 그리고 에코백 들고 갔어. 근데 심지어 에코백 들고 가서 명품 샵을 가. 이게 무슨 이율 배반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팩트로 확인된 거죠. 아, 지금 사진 나와 있습니다. 예. 양평이 이런데 이게 양심도 없고 진짜 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인가 싶어요. 지금 자기들이 자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외를 가도 어디 명품 샵 16명 개동해서 명품 샵을 가가지고 거기서 쇼핑을 해? 지금 국가 세금으로 쇼핑하러 보냈어요 우리가? 어? 뭔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진짜 살다가 우리 사이다 커피, 아니 커피. 저도 순방을 갔지만 저도 제 개인 일정 거의 못했어요. 근데 그렇죠. 심지어 영부인이 이딴 짓 하고 다녀요? 청와대 사람이 부대변인으로 순방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영부인 수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얼마나 샀는지 이런 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안에 들어갔고요. 6명가량이 못 들어가게 그 외부 차단한 게 6명. 수행가 16명이 갔는데 아니 국가 세금으로 자기 니네 뭐 명품 쇼핑을 한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 심지어 이거 사비를 샀는지도 봐야 돼. 그치, 공비를 그러니까 샀는지.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많이 샀잖아요. 그럼 외환관리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보도 때문에 또 그걸 조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엄청 사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숨겨. 아, 그런 이제 밀수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지율 폭락하고 있잖아요. 적금까지 갑자기 더 폭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브랜드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공군 1호기에서는 그 면세 이것도 우린 다 냅니다. 수행원도 내는데 대통령이야 이거는 무사 통과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탈세야 보면. 탈세, 외환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그 사준 사람이 딴 놈이면 뇌물, 뭐 선물 받은 거면
청탁관리법위반 다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일단 그게 내 돈을 샀어도 저 공권력 남용입니다. 왜 자기가 공무원을 수행 16명 대로 그렇죠, 그렇죠. 명품 쇼핑을 합니까? 네. 저게 왜? 저게 국가적으로 뭐가 산 거야? 아니 혼자 몰래 갔다 오든가. 뭐, 그 나라 영문인하고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기 돈 샀어도 외환관리법위반이 걸린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네. 외국에 나와서는 네. 그 제한이 있잖아요. 소비하는 네. 게. 근데 네. 저 브랜드가 너무 유명한 비싼 브랜드라는 거예요. 살겠어.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 처음 봤어. 야, 좀 이렇게 대놓고 천박한 짓을 하냐? 좀 몰래 하든가. 왜 또 딱 걸려? 나 창피 죽겠어, 진짜. 예, 김세현 소장님이 예전에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아니, 뭐 제가 옹호하는 거 아닌데요. 김정순 여사 같은 경우는 그딴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거기 앞에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옛날 뉴욕 유엔 총회 네. 갔을 때 그 앞에 본인이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싶은데도 못 나가더라고요. 그 산책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못 나가는데 명품 쇼핑을 저렇게 대놓고 해? 왜냐면 또 그 하도 조중동이나 야당이 같이 가서 관광했다고 막 공격하니까 그 산책조차 못해서 그냥 방에만 계속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나쁜 놈. 진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자 TF 두 개 합친 거랑 향후 네. 계획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아, 괜히 급발진 했네 또. TF 두 개를 합쳐서 급발진 임세은. 예, 대통령처가 그 고속도로 특별위원회 예.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예, 출범했습니다. 예, 그 특위를 통해서 월요일 날 이제 국토위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17일 들어요. 17일 국토위가 열리죠. 예, 예, 그 국토위에 따라서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발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예,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가야 됩니다. 네, 특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예. 민주당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이거는 큰일 나요. 지금 국민이 너무 화나 있어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예, 총선이 예. 뭐 다 망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제1야당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 마지막 같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거 대응 제대로 못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지금 국민들은 지지율 폭락시킴으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 주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것에 더 분노를 키우고요. 그러면 사람들 폭우 걱정, 막, 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노로 극단적으로 열받아 있는데, 김건희가 지금 국민 세금으로 쇼핑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명품 세금. 그래서 아마 주말 거치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내년, 다음 주는 아마 20%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국갤럽이 32%,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도 3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야당이 제대로 다음 주에 대응 못 한다 그러면 진짜 이건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169석 그전 180석이었죠. 이거에 준 이유를 국민이 왜 줬는지를 좀 제발 생각하시고 우리 그동안 계속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실망했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이 정부가 예. 바이든 날리면도 못 잡고 심지어 그 최은순 그 뭐지 청와대 옮겼을 때 다누리 건설 이것부터 해도 되네 슥슥슥슥슥 넘어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야당의 몫을 제대로 안 하면요, 이거는 우리 같이 역사에 죄인 되는 거고 역풍 걱정하지 마세요. 뭐 바람 담는데 맨날 역풍 걱정합니까? 진짜. 예.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진짜. 저기.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금 군원님들 단식 예, 7일째인가요? 예, 단식, 양평군청 앞에 예, 예. 천막농성 치고 단식 7일째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가 바꿨냐. 예, 그거는 지금 답이 거의 나왔습니다. 용역사가 바꾼 걸로 저쪽도 인정하고 용역사한테 떠넘긴 거라고 예, 봐야죠. 예. 그 용역사 뒤에 또 더 큰 힘이 이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왜 바꿨나. 그 양평군이 군민이 원했다. 뭐 아무도 몰랐는데. 공청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 거를? 그러, 뭐 심리적으로 알았나? 예,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군수가 원했다. 이것도 정말 웃긴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강화 IC를 원해서 하려는데 L자가 돼서 도저히 안 돼서 바꿨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양평 군민들이 지금 그 원하기 때문에 바뀌었다. 지금은. 근데 원했던 적이 없고 지금 네. 원하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TF를 네. 그 22명 그 TF를 만들고 양평군에 아니면 국토부에 양평군에 양평군도 만들고 예, 공무원도 그 만들고 공무원들을 네. 저 다 TF를 만들고 지금 서명 운동을 읍면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 서명 운동을 봤는데 서명 공지에는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 강화 IC가 있는 뭐 그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재개하라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들어가서 변경안이 좋다고 이제 교육하고 네. 예, 그쪽으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15년 동안 전혀 없던 여론을 이제 와서 만들고 있어요.
그 여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론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여론은 예타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끝나고 뭐 예타전 여론이 양선이었던 거예요. 원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국토보안을 아예 이제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강도를 해서 아예 윤석열 김건희 땅에 갖다 바치려고 국토 강상면 좋다라고 중복 서명도 괜찮아라고 뿌리고 있어요. 아예 지금. 문자를 지금 저기 주민들한테 중복 서명도 괜찮다고 문자를 뿌렸어요. 네. 그게 딱 걸렸어. 문자도요. 네. 이거 세금 낭비예요. 네. 이거 다 싹 다 이거 배임이랑 뭐랑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양평 군민들이 이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양평군이 22년 7월 26일 날 회신했다는 네. 그 첫 번째 안 그냥 양서면으로 가는데 IC 하나만 강화조를 만들어주면 의견이죠. 지금 그거는? 이 논쟁이 네. 다 끝나버리고 네. 양평군 주민들이 다 행복해요. 그러면은 그 굳이 국토부가 이것을 종점을 변경하지만 않으면 되는 일인데 왜 기어이 종점을 변경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 또한 그곳에 대통령 부부의 땅이 있다는 있다. 그 이유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지금 아직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딱 닦아놓고 만약에 대통령 땅이 없다고 해요. 거기에.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땅 없어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심지어 거기 땅도 있어.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최소한 이성이 있으면 원래 그러니까 원희룡 말이 여러분 바뀌잖아요. 처음에 상임위에서 김동관 의원이 따질 때는 뭐라냐면 아, 왜 받을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진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아,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최종안 아닙니다. 막 횡설수설 하면서 당하면서 심지어 늘공이래서 문제입니다. 눈치가 없어요. 막 그래서 늘공들도 엄청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그 정도 일이면 어공이 시켰을 텐데 이 사람들이 늘공 책임을 몰아갖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보도 보내준 거예요, 쟤들한테. 네, 네, 네. 용산에 불려간 다음부터 윤석열이 이상해졌다. 네, 네, 네. 이 제보도 쟤한테 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완전히 개판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8일 네. 만에 뭐 네. 노선 세 개를 그려서 하질 않나. 아까 2, 30일 만에 그렇죠. 예, 예. 새로운 기존의 노선을 쭉 평가해보고 새로운 노선을 쭉 그려놓을지를 않나. 참 그 이 과정 자체도 정말 엉터리고 터무니없이 맞습니다.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정부에서는요. 우연도 너무나 심한 우연도 맨날 발생하고 기적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매우 뻔뻔해요.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이 정부는 제가 볼 땐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참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보고 있다가 그냥 한번 폭발할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여튼. 그렇죠. 예. 지금 이미 폭발 직전이에요.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정세 분석가들이 좀 뭐 과도한 정세 분석을 주셨는데 이 분위기 이대로 가잖아. 이렇게 은폐하고 네. 그다음에 원희룡 내세워서 이구에 미친놈 나야 나 하면서 네. 윤석열 김건희 비호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이게 박근혜 최순실 네. 국정농단처럼 거리로 네. 쏟아 나올 수 있다. 네. 온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내년 저기... 총선에 대선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럴 가능성도 그럴 있죠. 가능성이 있을 네. 정도로 폭발적인 이슈고 진짜 저는 계속 무서운 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무거운 비리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비리다. 이건 나라가 정말 절단 날 정도의 엄청난 네. 비리입니다. 아,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네. 지금 저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네.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원희룡 장관부터 국토부 해명부터 지금 뭐 양평군 해명부터 전진성 군수 김성교 이 등장 인물들이 거짓말 네. 아닌 게 없잖아요. 네. 계속 폭로되고 맞습니다. 팩트 체크 되는데도.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국토부든 어디든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늘공이신 네. 그렇죠. 분들이요, 진짜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어,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질 거고요. 네. 그럼요. 이게 근거 자료가 없을 수가 없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저는 알아요. 보통이 이게 책임감에 대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근거를 요만큼은 남겨놨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잘 판단하시고. 꼭 정의를 위해서 정의 쪽에 서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최재만 위원장님과 제가 한 시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방송은 방송대로 이해를 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좀 아주 알기 쉽게 Q&A나 또는 FAQ로 그 국토부 원희룡 국힘당의 주장을 네, 네, 네. 소개하고 멋지게 옛날에 네, 대장동 때 이재명 대표 후보도 네. 딱 대장동
Q&A 만들어서 잘 반박했거든요. 요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도관 온 자료도 좋은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걸 만들어서 법무국민 쪽으로 뿌리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게 양평군민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당연히 양평군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건 국토종합계획, 국토도로종합계획 차원에서 서울 송파에서 양서면 찍고 그다음에 강원도로 바로 가는 거예요. 홍천하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그래야지 홍천 가기도 편해지고 그 이제 홍천이 이제 JCT나 IC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정체인 사람들은 거기가 JCT가 연결됨으로써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여러분 정체 아시죠? 엄청 막히거든요. 춘천 가거나 강원도 갈 때. 그러면 이게 생기면 이제 송파, 하남, 광주권에 사는 사람들은 양평권에 사는 사람들은 살짝 이쪽으로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로. 그래서 그 괴가에 생긴 도로라는 게 지금 국토부 문서나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다음에 윤석열 공약에도 윤석열 공약이 서울 양서 갔다가 홍천까지 제약치도 안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걸. 강상으로 가려면요 이렇게 일자로 꺾어져. 아까 임세수에 말한 일자가 이렇게 이게 진짜 일자예요. 왜곡된 일자예요. 강상 갔다가 이렇게 양평 올라와서 이렇게 다운으로 가야 돼요. 넥스트 레벨. 네. 넥스트 레벨. 네. 돈도 엄청 들고요. JCT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 양평 얘기만 하면 흥분해가지고. 흥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와중에 한가롭게 외국에서 명품 쇼핑하고 있는 이 감성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았다 전 보이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 쫙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문서로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7시 50분에 스픽스 끝판 토론에서 말 그대로 끝판 토론 전계환 대표님, 임센 소장님, 김종대 전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님까지 보수 패널인 신인규 변호사님과 와서 이 문제를 맹성토하고 예리하게 분석하신다니까 7시 50분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위원장님은 일요일 날 2시에 저희는 아까 양평군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울 강동 송파권 하남 광주 양평 남양주 홍천 강원도권이 다 여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양서면에 생겨야지 국민 편이 훨씬 늘어나요. 두물머리 1대5 교통체증 돼서도 육봉국도 돼서 되고 거기가 관광지 뭐 있잖아요. 많잖아요. 세명부터. 그다음에 강원도 가는 강원도랑 서울이랑 경기도 왔다 갔다 할 때도 홍천, 춘천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 도로가 육봉고속도로 정체도 풀려야 되지만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워낙 막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가 그리 바로 직선으로 연결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강상 갔다 이렇게 꺾여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서울 예를 들면 송파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남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월요일 제 일요일 날 송파, 강동, 하남, 광주, 양평 주민들과 기초위원님들이 모입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제가 초대를 했으니까 기자회견의 여왕 임세훈 소장님도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오시죠. 그러면 일요일날 2시 기자회견 때 또 저희는 우리 안진걸TV라든지 서울의 소리도 다 생중계할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뵙겠습니다. 내일 집회는 1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정치검찰 타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 규탄 집회가 1시에 도곡역 4번 출구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집회가 5시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대규모로 있습니다. 비가 와도 다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두 분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어떻게 오늘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진상이 그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갖 거짓말이 안 통하고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상처받고 있는 우리 양평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민 전체가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두물머리의 정책 고통을 해소하고 그 강원도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막히는 정체 해결하고 동시에 간단합니다. 우리는 원안에 우리 강화 쪽에 IC 그 강화 주민들이 탈 수만 있는 그런 IC 하나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대통령 부부가 있는 땅으로 가겠다라는 이것이야말로 그런 국정농단의 그런 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저희가 고쳐내고 우리 양평 국민들이 양서면 주민, 강상면 주민 싸울 일 없이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양평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금요일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요. 퇴근길 많이 조심하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또 집회에도 나오셔서 우리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센TV, 체재간TV, 구독하기 좋아요. 체재간TV, 임센TV, 안일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인사이트TV도요. 네. 안녕.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